캐나리에 캐나리를 붙이는 게 아니고 캐나리에 미선나무를 접목을 할 겁니다. 요거 제가 지난해인지 지지난해인지도 접목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접목 친화력도 상당히 있는 편이었고 접목이 잘 됐습니다. 식물의 분류가 강목, 과속종 이런 식으로 하위 단계로 나가는데 과속종이 같으면 과가 같으면 과서부터요. 접목 일치가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미선은 같은 과, 물풀의 나무과입니다. 그래서 접목을 해도 친화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접목을 하는데요. 깎이접으로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한쪽을 위로 약간 코팅을 하고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 부분에서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다음으로 접수 조제를 합니다. 자, 요게 미선나무고요. 한쪽은 대각선으로 45도 한 칼에, 그리고 뒤쪽은 들어가서 거의 수평으로 한 번에 이것도 나갑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나갔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꽃은 없애주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를 남겨둡니다. 이거 그냥 구경 삼아서 일부를 남겨둘 뿐이에요. 잎이 나오면 이제 따줄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양쪽 부릉켜가 맞게 끼워줍니다. 저는 전문가라 양쪽이 지금 딱 맞았습니다만, 꼭 양쪽이 아니어도 어느 한쪽만 맞추셔도 돼요. 어느 한쪽만 정확히 부릉켜가 맞으면 그대로 접목 유합이 되면서 사는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쪽이 아니고 어느 한쪽을 맞췄어요. 왼쪽에다 맞췄다 하면 저처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테이핑을 해야지 밀리지를 않아요. 부릉켜가 밀리지를 않아서 딱 들어맞아서 사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밀리는 거죠. 왼쪽에 부릉켜를 맞췄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부릉켜가 맞았던 게 밀리니까 안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빗물이 안 들어가게 잘 됐고요. 그다음에 이 개나리라든가 미선은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말라 들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데를 다시 한번 테이핑을 하든가 도포제로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촛농도 괜찮고요. 네, 도포제가 바로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만들었고요. 요거 205번도 하고 톱신 M이라고 하는 살균제를 섞어서 만들었고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000원 정도로 8만 원 이상의 도포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하나가 됐고요. 몇 군데 더 해놓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도포제는 요거고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나리 목대에 같은 물풀의 나뭇가인 미선을 세 군데 접목을 해 놓았습니다. 요 개나리는 이제 목대가 아주 굵어지면, 굵어지고, 위에서, 개나리 목대 위에서 미선나무가 피면은 아주 작품이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선나무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이니까, 세계에서도 아마 제가 지난해, 지지난해 해서부터 접목을 한게 시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요 다음번에 나가는 거는 개나리의 미선 보셨습니다만, 요번에는 개나리의 영춘화 접목하는 거를 올려드리겠습니다.